올라와가지고 나는 인천입니다. 근데 인천인데도 이 법 때문에 좋냐고요? 아닙니다. 2년 후에 꼼짝없이 쫓겨날 생각이 눈앞이 캄캄합니다. 임대를 폭동하겠군요. 오늘 이 법 인천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법 아니라도 올라갈 네. 집은 올라갔어요. 아, 벌써. 맞아요. 오히려 그때 당시 임차인들 무슨 했느냐. 뭔 소리지 저분. 아니 지금 당장 코로나19 때문에 돈도 없는데 네. 코로나19 시에 작년에 쫓겨나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작년 올 우리가 많이 쫓겨났다면. 아유, 더 자, 지금 돈도 없는데 맞아.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어쩌고 전월세가 따라 올라 있어요. 네, 맞아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값 올랐다는 것도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어쩌고 전월세가 따라 올라 있어요. 네, 맞아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값이 올랐다는 것도 센 거짓말입니다. 집값이 올라니까 따라 올라간 거죠. 네. 문재인 정부의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값이 오른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제가 가슴 아프게 인정하겠어요. 그 부분. 근데 임대차 3법도 올라갔다는 건 근거가 박약합니다. 앞뒤가 바뀌었네. 그리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물량이 딸린다는 것도 왜 거짓말인지 아세요? 이 법은 임대인도 그대로 임차인도 그대로 있어요. 연장해서. 그렇죠. 그러면 전세 수요 하나도 발생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규 수요 발생은 없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오히려 신규 수요는 어디 생겼을까요? 오세훈 등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잖아요. 네. 거기서는 건물주도 되니까. 잠시 이사를 가요. 사사 그렇죠. 안 가죠. 그렇죠. 세입자로 들어가고요. 네. 세입자도 또 세입자로 돼요. 그렇죠. 그렇죠. 2주 세입자가 두 배로 생겨요. 그러네. 자, 여러분 어디서 신규 수요가 생깁니까? 진짜 이 뻔한데 재개발에서 그... 생겨요. 그렇죠. 재개발.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도 강남에서 재개발 재건축 한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뭐냐면은 엄청난 계속해서 임대 수요를 만들겠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강남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네.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저 엄하게 불안해. 네. 불안해져요. 그럼 자꾸 올라가요. 집값이 엄청 뛰게 되고 그러니까. 신축이 생기잖아요. 신축 장세에서 신축이 집값 올라가면 주변에 구축이 집값 같이 뛰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원 시장님이 그 오래된 재건축을 요구하는 그렇죠. 주민들의 막 가면 막 울면서 호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근데 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조금 참아달라. 좀 더 절차를 꼼꼼하게 한 이유는 네. 그 재건축 하시면 되는데 죄송하지만 추진한 분들에게는 이제 다시 윤희숙한. 근데 윤희숙이가 마치 내가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 쳐가지고 맞아. 이 법이 임차인들도 반대하는 법이라는 가짜 프레임 만들었어요. 프레임 만들었어요. 맞아요. 오히려 세입자들은 지금 얼마 전에 정부 발표했잖아요. 80%가 이 법으로 계약갱신을 연장했어요. 맞아요. 계약갱신을 안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럼 그 20%도 올해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 20%는 어떤 경우냐면 자발적으로 이사 갈 그렇죠. 가능성이 높은데 뭐냐면 직장이 이전이 있거나 집을 샀거나 좀 더 좋은 임대주택으로 옮기거나 또는 교육 때문에 뭐 이사 가거나 식구 이사 아니면 네. 아예 귀농했거나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원하는 세입자는 이번에 코로나19 안 쫓겨나고 그대로 살고 있다 보면 거의 다 그대로 살고 그러면 있어요. 그러면 자 맞아요. 전월세 안 올려서 좋죠. 이사 다니면 우리 이사 비용 얼마 들어요 지금? 한 1,000만 원 이사 가까이 깨죠. 100만 원 안팎 들죠. 네. 공인중개사 수수료 몇백만 원 듭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아무리 포장 이사해도요 일주일 동안은 엄청나게 몸을 맞아요. 써야 됩니다. 네. 이 코로나19 와중 얼마 다행입니까? 맞습니다. 세입자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좋아해요. 이 법을 좋아해요. 네. 물론 나중에 이제 혹시 건물주가 폭등시키면 어쨌거나 걱정이 있으신 거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걱정은 어떻게 왜 그러니까. 지금 하냐고 2년 뒤를 해야 되고 그렇죠. 아니 지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또 공급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유니숙이 근데 이게 걸린 거거든요. 그렇죠. 보니까 당신 네. 집 두 채였잖아. 한 집 임대주고 일이 들어왔지. 서초구에도 지가 살고 싶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치. 공천 받으러 들어온 그렇지. 거잖아요. 갑자기 몇 달 네. 전에.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 나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 시간이 없어서 임대인이자를 뺐다는 거예요. 말이 돼 그게. 그 페이스북에도 처음에 나는 임차입니다라고 네, 그랬어요. 맞아. 페이스북. 그럼 페이스북 올릴 때는 시간 충분하잖아요. 완전 센 거짓말 하나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나중에 어떻게 붙였느냐. 네. 나는 임대인이자 5자를 넣습니다. 뭐라고 넣었어요? 임대인이자. 5자 넣었어요. 아, 임대인이자. 그래서 여러분, 자, 만담 계속합니다. 이제 한번 쉴게요. 아, 여기 사회가 그래서 제가 돼요, 지금? 이제 아니 장 기자님 조금 생각 좀 할 시간을 네. 주는 거. 하도 이분들 고통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서 맨날 그 5분 연설이잖아요. 네. 나는 제가 한번 이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자기를 뺐다고 거짓말 하니까. 네. 제가 맨날 해 보잖아요. 나는 임대인이자 임차입니다. 1초 안 걸려요. 자, 나는 임차입니다라고 부르르 떠면서 시작했잖아요. 나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시간 안 걸리네. 1초가 안 걸려요. 안 걸리네. 근데 지금 이렇게 윤희숙 의원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사실 배경은 100% 언론 때문이에요. 네. 언론 끼워주니까. 그러니까 언론 이게 나중에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으면 언론이 거짓말했다고 그 감동적인 연설 알고 보니 순 거짓말 이렇게 해서 아니 만약에 민주당 쪽 인사 그랬으면 개박살 났을 그렇죠. 거예요. 난리 났지. 똑같이 김남국 이거 해봐.